왜 신들은 무엇 때문에 싸우고 다투었습니까? 신들은 왜 무엇 때문에 싸우고 다투었냐? 신들은 고대의 신들은 지금의 아이돌 스타들이에요. 그래서 신들의 존재는 그 사람들이 나를 믿는 숫자와 그 열정에 따라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더 따르게 하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신들은 자신들을 믿는 인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건가요? 그렇지. 하물며 지금 계신 유일신께서도 마찬가지지. 예, 제가 오늘 들려드릴 책은 일리아스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호메르스입니다. 참고로 호메르스는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기원전 1200년경에 활동했던 다양한 음유시인들을 합쳐서 부른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런 작품을 혼자서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예, anyway,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예, 앞으로 계속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브라이언 부클럽 고전 백선의 첫단만을 제가 소개하거든요. 예, 가장 첫 페이지 25쪽 연상 독백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주무르 계신 분들도 음서가하신 상태에서 소리내서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장, 제1장, 역병, 아킬레우스의 분노.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아카이우이 족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숱한 영웅들의 굳센 혼백을 하데스에게 보내고 그들 자신은 개들과 온갖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한 그 잔혹한 분노를 인간들의 왕인 아트레우스의 아들과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처음에 서로 다투고 갈라선 그날부터 이렇듯 제우스의 뜻은 이루어졌도다. 여러 신들 중에 누가 이 두 사람을 서로 싸우고 다투게 했던가? 레토와 제우스의 아들이었다. 그가 왕에게 노하여 진중에 무서운 역병을 보내니 백성들이 잇따라 쓰러진 것이다. 그 까닭은 아트레우스의 아들이 아폴론의 사제 크리세스를 모욕했기 때문이다. 사제는 자기 딸을 구하려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몸값을 가지고 또 손에는 멀리 쏘는 아폴론의 화환을 감아맨 황금 호를 들고 아카이오족의 날랜 함선들을 찾아가 모든 아카이오족
아카이유조. 특히 백성들의 통솔자인 아트레우스의 두 아들에게 간청했다. 아트레우스의 두 아들과 훌륭한 정강이를 댄 다른 아카이오족이여. 그대들이 프리아모스의 도시를 함락하고 무사히 귀향하는 것을 올림푸스의 궁전에 사는 여러 신들께서 부디 허락해 주시기를. 다만 제우스의 아드님이신 멀리 쏘는 아폴론을 두려워하여 내 사랑하는 딸을 돌려주고 대신 몸값을 받아주시오. 예. 이 책은 제가 이렇게 힘있게 읽은 이유는 예전에 호메르스가 그리스의 도시 국가에서 다양한 청중들 앞에서 마치 노래하듯이 큼직하게 연설하듯이 읽었기 때문에 그냥 조금 그런 분위기를 살려서 마이크가 없는 시대에 내 앞에 그리스 시민들 한 200명이 앉아있고 제 소리를 듣고 함성을 지르며 내 소리를 따라하는 군중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아트레우스의 아들과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처음에 서로 다투고 갈라선 그날부터입니다. 그날은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지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전투는 그리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군인들은 전투를 마치고 석양이 붉어진 진중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시간적 배경은 기원전 1200년경으로 생각됩니다. 책의 첫 부분이라서 이 책의 기본적인 시간적 배경 기원전 1200년을 제시해봤습니다. 공간적 배경은 프리아모스의 도시는 트로이를 지배하는 왕의 이름입니다. 프리아모스의 도시 트로이입니다. 트로이의 해변가에 1000척에 가까운 그리스의 배들이 정박해 있고 배들로 둘러싸인 진중에 아트레우스의 두 아들 아가멘논과 메넬라우스가 앉아 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아폴론 신전의 사제 크리세스입니다. 크리세스는 사랑하는 자기 딸을 구하려고 딸은 포로로 잡힌 모양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몸값을 가지고 또 손에는 멀리 쏘는 아폴론의 화환을 감아맨 황금 홀, 지팡이 같은 것입니다. 황금 홀을 들고 아카이족의 날랜 함선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 두 아들에게 간청합니다. 이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제시하자면 사랑하는 내 딸을 돌려주오 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제시한 이유는 첫째, 그대들은 프리아모스의 도시를 함락하고 무사히 귀향할 것입니다. 둘째, 올림푸스 궁전에 사는 여러 신들께서 부디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대신 몸값을 받아주시오. 그래서 저는 이 문장, 사랑하는 내 딸을 돌려주시오를 제시합니다.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하면 아트레스의 아들 아가멘논은 사제 크리세스를 거칠게 내쫓고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예, 주물에 계신 분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누가 첫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예, 누가 우리 해리 먼저 질문해 주세요. 아가멘논은 왜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나요? 아가멘논은 크리세스의 딸이
돌려주기 싫었습니다. 그녀를 좋아합니다. 좋은 의미에서의 좋아함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고대 시대의 남성의 거친 마음인데 내가 차지한 여인을 주는 것 자체를 자존심 그리고 소유욕으로서 그리고 모욕을 주기 위해서 예, 주지 않은 겁니다.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사제의 금은 보화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 우리 여기 오프라인 쪽에서 질문 한번 해주시죠. 예, 가까이 되시고요. 네, 그렇다면 크리세스는 그런 금은 보화로도 딸을 찾지 못한다면 어떤 행동을 할 것 같나요? 지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신전의 사제로서 저주를 퍼부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그의 저주에 의해서 진중에 역병이 돌기 때문에 이 챕터 1의 주제는 플레이그, 역병입니다. 예. 또 우리 온라인으로 계신 우리 다니엘 또는 루시아, 케이트, 샬롯, 엠버 중에서 질문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엠버 들어오세요. 질문. 예. 저도 처음 그 아가메노가 왜 부탁을 들어주기 싫으냐라고 질문하려고 했었어서 조금만 예. 더 생각해봐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에스터 질문해 주세요. 왜 그 역? 역병. 역병. 그 역병은 어떤 것이었나요? 아, 역병 뭘까요? 뭐 유명한 역병은 패스트도 있고요. 예. 아니면 뭐 장티푸스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특히 전쟁터에서는 물 같은 것 때문에 수임성. 해변가니까. 예. 물. 예. 그런 게 있겠죠. 예. 사실은 이런 역병이 원래 돌 수밖에 없어요. 실제 고대 전투도 요즘도 그렇고요. 전쟁터에서는 총과 칼로 죽는 것보다 고대에는 역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역병이 도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인 분석보다는 그때는 과학적인 분석이 불가능하니까 신이 노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신은 막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런 역병으로 인해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하게 됐단 말인가요?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냐 마냐는 자기의 믿음의 문제이고요. 네. 어디든 무리는 누구에게 의존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유와 핑계를 대고 싶은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핑계를 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탓이라고 여기는 단계까지 갈 것이냐 그걸 내가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지만 저도 가끔은 소인배라서 어떤 일이 생기면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단 결론은 내 탓이야 내가 책임질게 라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우리 그 대학생 스텝 만날 때 맨날 너 때문에 그랬잖아 라고 맨날 내가 얘기하지만 책임은 내가 지켜라고 우선은 내뱉어야 돼 내가 승진이라니까 너 때문이야 레리 너 때문에 우리 멤버가 그만뒀잖아 막 그러고 예 스텝으로 근무할 때 그렇죠? 그래서 책임은 내가 졌어요 예. 그렇죠 예 우리 스텝들한테 말이 안 되는 저 주니어들은 니네들은 잘려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만두면 너 때문에 그만뒀잖아 하지만 내가 책임은 내가 졌죠 예 에스터 질문 좋았어요 예 우리 또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 질문 주세요 네 제가 질문 예. 드릴까요 엠버 예 제우스가 제우스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 부분이 두 사람 간의 다툼과 분노를 내려줬다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예, 예. 그게 가장 큰 제우스의 분노였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 그러면 브라이언도 혹시 그런 다툼을 저주로 내리는 게 더 큰 고통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다툼을 그 내려주는 게 더 큰 고통이다? 병보다 다툼. 맞죠? 네, 병보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맞아요, 맞아요. 병은 다 같이 죽거나 아니면 그 병자를 그 간호하고 구하기 위해서 일심 뭐지 협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다툼은 네. 서로 간에 싸우게 만들잖아요. 가족 간에 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그렇죠. 그래서 그 네. 다툼 질시 서로의 미움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마음의 질병이죠. 그리고 너무 슬프지만 다 죽으면 괜찮아요. 예,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예, 다 죽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서로 간의 다툼, 이간질 아주 잘 잡으셨는데 결국 아킬레우스와 아가멘논을 싸우게 만듭니다. 예, 아주 우리 엠버가 네. 날카로운 질문을 했고 에스턴 뭐 질문을 두 개나 해. 100원 더 내. 혹시 선생님은 육체적인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이 훨씬 자신한테 큰 이펙트와 영향과 슬픔에서 고통이 좀 더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육체적인 질병이 더 힘들어요. 아,
네, 육체가 있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가 즐거우면 마음도 즐거운 거지 마음이 즐겁어도 아무리 육체가 없으면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 먹으니까 결국 육체가 편안하고 육체가 행복하면 마음이 편안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강 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건 육체다. 그리고 뭐 극단적으로 어리지만 여러분들도 건강한 성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깊은 건 안 들어갈게요. 남녀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육체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 마음이 좋아서 아유 웃기는 소리. 무조건 육체가 좋아야 돼요. 예, 따뜻한 날씨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육체가 편한 거야. 우선 내 세포가 편한 거야. 내 세포가 배 힘들어. 그러니까 먹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아, 맛있고 달콤해서 좋은 거는 나중에 문제라는 거지. 아 우리 에스터가 질문이 아주 날카로워요. 우리 마이크도 가까이 와서 하시죠. 예. 왜 그 사제는 하필이면 역병을 내렸나요? 하필이면 역병을 내렸냐? 내가 볼 때는 역병이 이미 돌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심리전을 벌인 거죠. 이미 역병은 있었어. 하지만 그 역병이 제우스가 내린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순간 고통스러워지는 거지. 아, 한 의미가 보여. 그렇지, 의미가 보여지면 알겠지? 아주 좋은 질문. 예, 또 우리 온라인 쪽에서 한번 또 질문해 주셔야죠. 영어 질문이요. 예, 누구요? 다니엘, 좋아요. 예. 왜 신들은 무엇 때문에 싸우고 다투었습니까? 신들은 왜 무엇 때문에 싸우고 다투었냐? 신들은 고대 신들은 지금의 아이돌 스타들이에요. 그래서 신들의 존재는 그 사람들이 나를 믿는 숫자와 그 열정에 따라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나를 더 따르게 하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획사의 기획사. 올림푸스 기획사, 즉 하데스 기획사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고대 신들은 지금처럼 유일신이 지구상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지금도 있지만 예전처럼 뭐 부엌에도 신이 있고 여기 보이스 레코드에도 신이 있어요. 예. 마이크에도 신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신들이 있을 때는 그 신들이 서로 스타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싸움도 인간의 싸움처럼 되게 재밌죠. 예, 한 번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아, 예, 500원. 그러면 예. 혹시 신들은 자신들을 믿는 인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버려요. 그렇지. 하물며 지금 계신 유일신께서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말이야, 종교계에서는 말이야, 무신론자가 다른 종파의 종교인보다 더 싫어해. 알겠지? 왜냐면 내가 기독교야. 이슬람교면 내가 이렇게 너를 끌어들이면 돼. 알겠지? 그냥 신 자체를 믿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레디가 이런 무신론자, 아 이건 힘들어. 무신론자는 힘들어. 그래서 공산주의 있잖아. 유물론을 가진 공산주의자와 종교가 그렇게 극대립하는 거야. 종교보다 무서운 게 사상이다. 알았지? 종교는 화해해! 종교는 화해해! 알겠지? 종교는 화해해! 내가 그쪽에는. 아, 형제끼리 싸워도 나중에 화해해! 알았지? 하지만, 저기, 뭐야. 독사라는 화해할 수 없어. 알았지? 종이 다른 거야. 무신론자는 종교계와는 종이 다른 거야. 알겠지? 왜 질문이 좀 이렇게 가득해? 그 온라인계에서 한 분 더 아실 분 있으면 하나 더 받겠습니다. 아까 그 크리스마스 그 딸의 뭐 금은보화도 있고 그런데 몸값을 얼마? 아 이런 질문 좋아요. 몸값 가격 역시 예 이런 거 브랜드 좋아하시고 예 패셔니스트 우리 샬롯 보라색 옷이 어울리는 우리 샬롯 몸값 아 이거 중요하죠 몸값 네, 네, 네. 아 이런 질문 보는구나 우리. 우리 저기 얼마로 책정했을 얼마를 갖고 왔을 거야 그 가치로 우리 샬롯은 딸 그리고 옛날 그 신전의 사제 대장은 진짜 부자야 거의 대기업 총수로 봐도 돼 옛날 중세 이전은 가장 부자인 사람이 수도원 수도원장님이셔 그래서 종교개혁한 거야 왕이 그 재산 뺏으려고 영국의 헨리 8세가 왜 종교개혁한 줄 알아? 이유는 나중 문제고 그 저기 뭐야 카톨릭 그 수도원장들 재산 다 끄집어내려고 한 거야. 그리고 개신교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시 바뀌면 안 되지. 돈 문제야. 세상은 다 돈이야.
이혼만큼 좋은 핑계 얼마일까요? 자기 딸을 구하기 위한 몸값. 자, 한화로 한화. 한화로. 잠깐 기다려봐. 우리 샬롯의 의견. 샬롯 얼마? 불러세요. 제가 아가민론이 아가민론. 얼마? 웬만한 금액으로는 안 되고. 아, 빨리 불러요. 그러니까 웬만한 금액이 뭐고. 뭐 1억이든 2억이든 빨리. 저기 얼마예요? 우리 저기 헬렌 저기 수아 빨리 구하려고 얼마 낼 거예요? 제가 수아 데리고 있어. 얼마 낼 거야? 빨리 얘기해. 아, 그만큼의 돈을 갖고 있질 않아서. 아니 그냥 있다고 쳐요. 그냥 대기업 저기 총수 사장님이야 우리 저기 샬롯이. 빨리 얘기해. 그냥 막 쏴. 아유, 상상력을 이렇게 두려워해. 예. 좋을까요? 좋아. 좋아요. 1조 좋아요. 예. 내 재산이 100조야. 요번에 그 빈살만이야. 그럼 난 안 갔지. 내가 빈살만이면. 아, 이런 질문 좋잖아요. 예. 그리고 제발 뭐 그 상상력에 자꾸 바운드를 두지 마세요. 1조 좋네요. 1조. 예, 1조. 그렇죠. 예. 아, 1조. 예. 아. 왜 그게 필요가 없었어요? 어? 왜 그게 필요가 없었을까요? 아, 이런 그 아가멘논 같은 고대 왕들은 물론 돈이 중요한데 그 땅을 차지하면 돈은 계속 들어오니까. 알겠지? 그래서 권력이 무서운 거야. 권력은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그 수도꼭지를 다 내가 쥐어 짜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권력이 제일 무섭다는 거야. 알겠지? 그게 권력의 뜻이에요? 아, 뜻은 아니, 권력의 속성이야. 권력은 모든 것을 다 끌어들이는 블랙홀의 역할을 해, 권력이. 그래서 권력욕에 취하면 못 빠져나오는데. 알았지? 돈보다 무섭다 그러더라고. 영어 들어갈게요. 힘들어. 질문이 너무 세. 지쳤어. 아, 지쳤어. 너 질문 좀 하지 마. Today's my book title is The Iliad, written by Homer. Today's my page is 77, chapter 1, The Rage of Achilles. Rage. Godness. Godness. Seeing the rage. Seeing the rage. Of Peleus' son. Of Peleus' son. Achilles. Achilles. Murderous. Murderous. Doomed. Doomed. The coast. The coast. The Achaeans. The Achaeans. Countless losses. Countless losses. Hurling down. Down. To the house of death. To the house of death. So many. So many. Sturdy souls. Sturdy souls. Great fighters' souls. Great fighters' souls. But. But. Made their bodies. Made their bodies. Carrion. Carrion. Pissed. Pissed. For the dogs. For the dogs. And the birds. And the birds. And. The wheel of Zeus was moving toward its end. Begin, Muse, when the two first broke and clashed. Agamemnon, Lord of Men, and Brilliant Achilles. What? God drove them to fight with such a fury. Apollo, the son of Zeus, and the latter incensed at the king. He swept a fatal plague. Through the army. Men were dying. And all. Because. Agamemnon. Spurned. Apollo's priest. Yes. Chryses. Approached the Achaeans' fast ships to win his daughter back, bringing a priceless ransom and bearing high in hand
und on a golden step. The golden step. The riches of the god. The riches of the god. The distant deadly archer. The distant deadly archer. Apollo. Apollo. He begged. He begged. The whole Achaean army. The whole Achaean army. But most of all. Most of all. The two supreme commanders. The two supreme commanders. Atreus' two sons. Atreus' two sons. Agamemnon. Agamemnon. Menelaus. Menelaus. All Argives geared for war. May the gods who hold the halls of Olympus give you Priam's city to plunder. Then safe passage home. Just set my daughter. Set my daughter. Free. Free. My dear one. My dear one. Here. Here. Accept. Accept. These gifts. These gifts. This ransom. This ransom. Honor the god. Honor the god. Who strikes. Who strikes. From worlds away. From worlds away. The son of Zeus. The son of Zeus. Apollo. Apollo. The time background is when the two means Agamemnon and Achilles broke and clashed each other. It is the 10th year of the war Troy, and it is BC 1200 years ago. And today the priest is coming to the camp of a military camp. The darkness is coming about 7 p.m., I think. The place background is, Chris says he approached the Achaeans' fast ships. The ships are gathered on the shore of Troy's city, and the city is owned by Priam, the king's name. And the Achaeans, they came from Ithaca or Peloponnesian Peninsula, crossing the Aegean Sea. The main character is Apollo's priest, Chryses. He came to Greek side and he came to win his daughter back. And he brought a priceless ransom, gold, silver, and jewelry, I think. And he bearing a kind of a golden staff, it's a stick. The golden staff means that just the king or queen can keep. And the Apollo's ring of flowers. He brought such kind of items. The key sentence for this part is that just set my daughter back. The reason why I choose this sentence is that first, I will worship the gods of Olympus to give a city to you Greek side. Second, and I wish you guys, Achaean soldiers, safe passage home. Third, so accept these gifts and this ransom. So I chose this sentence, just send my daughter free. How the next story will unfold, I think. Agamemnon, we spawn, you, get away, like the spawn. The Chryses and Chryses will pray for Apollo and Zeus, spread the plague in this military camp. Yes, anybody can give you any English question? Yes, you come close to me. Yes, closer more. And why the priest bring the flower of Apollo? Because he is the priest of the temple for Apollo. He is working for the temple. The temple worships for Apollo. Do you understand? Yes, sir. And there are many kinds of temples for Zeus. And I worship Athena. Yes. And Esther, you are Hera.
And you are Aphrodite. Yes. And you are Poseidon. Yes. And next questioner. I have a question. Why do they to clash it away, the Agamemnon and Achilles? That is what after Agamemnon refused to get the ransom to give back the daughter to Chryses, the Chryses worships, right? The Zeus the plague and as Amber said, dispute. So after that, and Achilles, he wanted the daughter back to the Troy's side. Is Achilles' opinion, but Agamemnon refused. So they clashed. Their opinions are different. Yes. And yes, Harry? What kind of plague is it? What kind of a plague was it? I'm not sure, but I think usually in the battlefield, the first plague from the water, dirty water, and the decayed body, the air, decayed body, yes. And Esther, why don't you give your English question? Why are you so quiet? Let me have your question, anything. How old was the Achilles right then? Do you know how old the Achilles was at the time? His age? 36. Could it be 36, right? Yeah. Older than he. Anyway, the online members, Daniel, Lucia, Stephanie, Charlotte, Amber, English question, please. Yes, Daniel, youngest member. What kind of god is Achilles? Achilles is not a god, but he is the son of the goddess, and father is just a human being. In English, half god, half human being is a... I forgot the name, English word. Demigod. Yes, Achilles is a demigod. Yes, you? Come closer. How old Achilles and Agamemnon? As she expected, guessed Achilles is 36 years old. I don't know, but Agamemnon is far older than Achilles. Maybe 40, early 40s. Yeah, Agamemnon, yes. And one last guy can give me an English question. What does the Achilles job? His job is, how can I say? Is not a king, he is, alright? Achilles is a soldier with some very professional soldier who gets money and he participates the big war. Yeah. Yes, good. Mm-hmm. Yes, recruited soldier.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북텔리, 우리 레디부터 어떤 점이 의미 있었고 또 재밌었던 점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강평해 주세요. 오늘 북태민 기록에 가장 의미 있었던 점은 처음에 한국어 스토리, 한국어 이제 연상 독백 하셨을 때 이 일리아드가 실제로 읽혀졌을 만들어졌을 때를 약간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오버했습니다만 확실하게 오버해야 이 임팩트가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예전에 우리 그 모 고등학교 중동고였죠? 중동고 영어 선생님 제일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분이 이걸 했었는데 그때도 했었는데 요거 했었어요. 조금 오디세우스였구나. 오디세우스인가? 했었는데 그때 또 오버를 안 하시더라고. 너무 젠틀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주제할 적에 기왕 하시는 거 오버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조금 오버했습니다. 예, 우리 마이크도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오세요, 우리 마이크. 마이크가 마이크 앞에 서세요. 예. 이 책 저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진짜 너무 놀랐어요. 아, 당연한 거예요. 그 셰익스피어도 약간 의심받고 있어요. 아, 예, 이렇게 다작을 할 수가 없다. 최소한 조수들이 많았을 거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나 그 사람들도 다 지가 그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선 그리면 제자들이 다 색을 칠해요. 혼자 다 못 그려요. 에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책을 어떻게 혼자 다 써, 옛날에.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다 긁어모으는 거야. 컬렉터들이야. 예. 우리 이제 온라인 쪽에서 또 뭐 좋았던 그 의견 또는 강평해 주시죠.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좋았던 점은
아킬라스와 일리아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무엇을 자세하게 생각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저는 항상 그 제가 보토끼는 제대로 못 들었지만 아킬라드에 대한 정보와 아킬라드가 무엇을 했는지 나이와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알게 됐습니다. 아킬리우스가 용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버릇 하겠죠. 지금도 많은 것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보다는 아킬리우스가 용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대답하면 나중에 사회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 진짜 예쁨 받아요. 예, 좋아요. 그래도 또 온라인에 3분 더 얘기해 주시죠. 루시아 한마디 해주시죠. 루시아. 아, 예, 뭐 너무 어려워가지고 잘 못 알아들었지만 열심히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 말고 그냥 기억나는 거 빨리 구체적으로. 예. 그런 말 싫어하는 거 알면서 못 알아들었으면 열심히 들었다는 거 말고. 예. 뭐 예를 들면 나도 다음에 해야겠다, 내 작품을 해야겠다,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예, 다시요. 아, 일리아드는 잊지 말아야겠어요. 아, 이런 거 좋아요. 일리아드는 잊지 말아야겠다. 아, 이런 거 좋아요. 예. 어려웠지만 잘 들었다 보다는 일리아드는 내가 읽을 책이 아니다. 아, 이런 거 너무 겸손하고 좋아요. 예. 우리 네. 예. 이런 거 화끈하게 네, 얘기해주세요. 예. 아, 얼마나 좋아. 웃음이 나오잖아. 예. 예. 우리 에스는 또 어떤 점이 좋았나요, 오늘? 예를 들면 아킬리우스의 용봉이었던 건가? 막 아킬리우스 아니 비슷하긴 한데 아킬리우스 나이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의 진짜 좀 잡디한 배경 그냥 아 이래서 이렇구나 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더 병의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그 랜섬 몸값의 어떤 그 추정이라든지 그런 거 해서 재밌다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딱 얘기하면 좋습니다. 아유, 오늘 제가 이제 저번에 로빈슨 크루소하고 이번에 일리아드 했는데 저는 이제 고전 백선 중에 우리 멤버들이 건드리지 않는 책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테스는 내 책이기도 한데 우리 레디가 하고 있으니까 테스가 나중에 첫 문단 해주시고요. 사실은 제가 두 번째 준비한 게 폭풍의 언덕인데 우리 샬롯이 또 폭풍의 언덕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또 그냥 버리고 급히 이걸로 준비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이 작품에서 추천하는 가장 좋은 영어 단어는 캐리온이라고요. Their bodies carry on. 썩은 시체의 고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단어는 아닌데 전쟁터에서 슬프게도 많은 젊은 친구들이 죽어가면서 매장도 못 되잖아요. 그런 캐리온이 아까 버드가 나와서 먹는다든지 들깨들이 먹잖아요. 그런 표현을 했는데 뭐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캐리온 같은 인간의 살점이 썩어서 길에 돌아다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캐리온이라는 단어 C-A-R-R-I-O-N 캐리온 이 단어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프라인에서 우리 마이크, 레리, 그 다음에 우리 에스터 그리고 에스터의 마음께서도 또 잘 따라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해리 그 다음에 늦게 들어왔지만 우리 스테판에 루시아 그 다음에 우리 다니엘 질문해줘서 고맙고 그 다음에 샬롯도 감사하고 엠버도 날카로운 질문 고맙습니다. 다음에 한 2주 후에는 제 세 번째 작품을 뭐 할까 또 공지를 해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말고도 우리 멤버분들도 자기 작품의 첫 문단을 이렇게 북텔링 해주셔가지고 클럽의 고전 백선의 첫 문단들의 북텔링이 다 완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